운석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덩이다. 탑층은 31바고 장력은 32바고 되겠다니까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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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세요. 예, 예, 조심해서 내려가십시오. 예. 저 택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. 적중 초기 분지 운수권 충돌구 지난번에 그 1차 대화가 있었던 그 암학터널 밑에 초계 시장 공룡주 시장도 있습니다. 지금 그 택시를 불러놨는데요. 대암산 주차장까지 그 가기로 했는데 일단 차가 오기로 했거든요. 비용 문제로 아마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택시들이 그 잘 가기를 꺼려 한답니다. 그 3, 4만원 예상하고 있는데 얼마를 부를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오기로 했는데 지금 좀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. 1차는 요 암학터널에서 단봉사를 거쳐서 대암산으로 대암산 주차장에서 완료했고요. 2차가 지금 거리가 한 20km 정도 이렇게 한 20km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시계는 한 7시 반쯤 됐고요. 지난번에는 그 마침 산불값이 쳐서 분께서 여기까지 태워줘가지고 잘 봤는데 빈지갑으로 와가지고 굉장히 죄송했는데 오늘 택시를 좀 챙겨봤습니다. 빨리 나가라. 택시가 만약에 안 간다 그러면은 먼단 그 마을 해변까지 가서 걸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. 환경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. 어? 저거 아이가? 아이씨, 저거 한 10분 전에. 지금 없거든. 프랑스 맞지? 예, 예, 예. 거기서. 그, 여, 뭐, 여, 병, 걱정이 뭐, 심하다 그러니까네, 뭐. 심한 게 아니고. 예. 우리가 제일 끝나는 게 뭐냐, 그러면, 예. 예. 전화로 말씀을 드려놓고,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뭐, 2만원, 3만원 요구한다. 예. 하는데, 예, 캐나고 가서는. 에이, 더, 바로 드리면 되지. 때문에. 바로 드리면 되지, 뭐. 그래도 그 찍어갖고 바로 보내고 문을 박사놨던데 말이라. 아, 그 때문에. 그 때문에. 그래요? 예. 그래서 지금 처음 오신 분은 그게 겁나는 거야. 아, 그래요? 말은 해놓고. 예. 요, 보내, 구리 보내, 우리 박사놨지. 뭘 보내는데? 찍어갖고 구리 보내구만. 찍어가 뭘 보내는데? 부당요금. 요금이야? 예. 그래서 겁이 나는 게라, 겁이 나는 게라. 요금을 찍어서 뭘 보내는 거지? 요금을 흥정을 해가 가는 건데. 그래도 증거 없잖아요. 예. 안 썼으니까. 아, 그러면 뭐. 그러면 이어서 비용을 바로 드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 맞는데. 예. 우리가 계약을 안 했잖아요. 예. 말로 했지. 아니 택시 이용하는데 구두로 다 하지 그 뭐 계약을 하고 하는 거 있습니까? 그래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염려가 되는 기라. 아,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예. 됩니다. 예. 가봐야죠. 저도 포항에서 왔는데 예. 뭐 그거 가지고 뭐.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르는 분들은 그게 겁이 나는 기라. 아, 그렇군. 그러면 그거 뭐 얼마 드리면 됩니까? 그걸 지금은.
내가 그 후로부터 그냥 뭐 준비 받고 가는데 예. 일단 8시에 올라가보고 예. 가보고 내가 무리한 요구, 요런 요구는 안 할게요. 그래도 대충은 나올까? 애가 뭐 대충 뭐 2만 원인데 3만 원인데 3만 정도? 예? 2만 5천 정도? 2만 5천 원? 예, 2만 5천 원. 3만 원 드리고 올라갈게. 그럴까요? 예, 그, 저 해드려야지 우리가. 예, 예, 예. 기분 좋게 왔다 가셔야지 그래서 기분 좋게 와야지 뭐. 바꿨어요. 아유 뭐 바꿔서 드시면 되지. 드림 뭐 고맙죠. 뭐 얼마 뭐 3만 드릴게요. 아 예 그러지 뭐. 그럼 됩니까? 아 예 예 예. 그러면 제가 뭐 아이고 예. 하죠. 연락하시면 예. 제가 또 해줄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다 해드릴게요. 아이고 예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 예 예. 수고하세요. 예. 여행하시도록 예. 조심해서 내려가십시오. 예. 예. 감사합니다. 예 예. 예, 고맙습니다. 예. 택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. 대암산 주차장에서 본 초계 접종분지입니다. 오늘은 어제 지난번 1차 때보다 한 3분의 2 정도 가야 되는데 남은 길이 좀 멀어서 가는 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대암산 주차장에서 무얼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예, 주차장 입구 야자미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좀 장거리라서 물을 좀 많이 넣어왔더니 배낭이 상당히 좀 무습니다. 시계는 8시 한 10분 정도 됐고요. 시험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달이 춤을 춘다는 무얼봉 하늘이 뿡 뜰폈습니다. 이런 게 이 운석 흔적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고등어 풀이 우거져 있을 줄 알고 상당히 우려했는데요. 제초 작업을 다 이게 한 상태입니다. 이 정도면 고속도로지. 아, 그 경주 근교산행에서도 종종 눈에 띄는 진주 삼명여자 중고등학교 시간합니다. 대단하네. 아, 알바 하고 있습니다. 알바.
뒤로 돌아가야 되니까. 아, 이거 알바를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. 578.6번 태백산에 올라왔습니다. 태백산에서 본 적중 초계분입니다. 태백산을 지나니까요, 경산로가 정비가 안 됐네요. 발에는 전부 산딸기 가시고요. 아, 이 아이고, 길이 오늘 이러면 절대 안 오는데. 제를 넘어가면 대양면이고요. 미타산 등산로 안내도를 잠시 보고 있습니다. 현 위치가 어디가요? 현 위치가 여기네. 여기가 금고개째라고 합니다. 금고개째. 아, 천흥산에서 7.2km. 멀다. 홀로째, 송림째. 자, 그러면은 빨리 조절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사리가 또 유혹을 하네, 이거.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좌측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. 좌측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얼마가 돼야 될 것 같아. 6시쯤 됐나? 천흥산 맞나? 천흥산 증상에 묘지가 있네요. 아, 또 이거 고사리 육수로 맞네. 고사리 유혹을 하네요. 이거 뭐 아무리 상도 좋지만 이걸 나누고 갈 수 있나. 주변에 실한 것만 좀 있게 뜯고 진행하겠습니다. 천흥산 정상입니다. 아무것도 뭐 표식이 없네요.
3.3km 했는데 3.6km라고 합니다. 뭐 이래 털리는 거. 향기로운 냄새 나네. 장미 향이 싹 나는 것 같은데 딸기인가? 아, 또 오늘 뭔 비행기가 이래 뭐 많이 떠나 이거. 비타산 인도 갈림길이고요. 한 발 올라서면 상홍사 갈림길입니다. 상홍사 갈림길이 봉오제 삼거리라고 합니다. 비타산 방향으로 계속 진행합니다. 아, 또 떨다. 이쪽으로 가면 건혜리. 정상 300m 남았습니다. 벤치. 저 미타산 정상에 가면 벤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입고 갈까. 해발 662m 미타산 정상입니다. 아, 또 길 억수로 오지다. 여기 대암산, 여기서 오늘 출발했습니다. 멀다. 엄청 힐이 멀다. 미타산에서 한 10m쯤 우대해가지고 송림째 방향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송림째 8km 좌측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남부에 도착을 했는데 길은 또 올라가네. 이야, 좋다. 가방 찬다. 길은 남았습니다. 아, 벤치 좀 쉬다 하자.
전임자인가? 손문제 2.5kg. 님자에 도착했습니다. 소개시장 공영 주차장 출발점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언제 이제 떡칠신 일보 직전인데, 아이고. 돼지국밥 한 그릇 그런 거다.